이 기차는 밀양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굽이굽이 나 있는 기찻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출고되는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화 디펜스 창원 1 사업장.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성능 검사의 한창인 이 자주포로 말할 것 같으면 K9 자주포. 1999년 첫 생산돼 우리 군을 든든하게 지켜온 명품 자주포입니다. 천마력에 달하는 엔진, 뛰어난 사거리, 극대화된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 전 세계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 K9 자주포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명시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오늘은 출고 전 최종적인 점검을 하는 날. 성능 검사는 처음에 자주포가 나오게 되면 주행부터 작동까지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64km 주행을 하면서 각 변속기, 엔진, 기타 현수장치 등 모든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가속, 정지, 제자리 선회 등 기본적인 주행 시험과 함께 포신 조작 및 포탄 장전 점검, 도섭 시험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성능 검사 후배들한테 OJT 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요. 검사원은 오감을 열고 장비를 검사해야 된다. 소리만 들어도 얘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냄새를 맡아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장비를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이기 때문이겠죠. 이때까지 뭐 몇 대 정도나 검사를 직접 하셨어요? 예. 저 원래 군에서 이 포병 출신으로 이 저희 회사에 왔는데 K9 시제품 만들 때부터 참여해서 1200문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1200문 정도면 오감이 열릴만 하죠. 오늘 검사하는 이 장비들은 나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19년도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으로 납품될 K9 A1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는 이 공정이 끝나면은 예쁘게 단장해서 바로 사용군에게 인도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공정을 마치면 K9이 이곳 창원을 떠나 전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제작진은 다시 창원을 찾았습니다. 내일이 바로 K9이 창원을 출발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K9의 최종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신창원역까지 K9을 트레일러에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작업은 한 얼마나 걸리실 예정이세요? 오늘 6문이고요. 심야에 작업하면은 한 03시 반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밤에 작업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차량에 실릴 수 없는 장비고 특대 함부르다 보니까 교통법규에 의하면 00시부터 06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성능 점검을 마친 장비들을 신창원역으로 옮겨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트레일러에 장비를 싣기 위해 출하반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데요. 출하반의 모든 직원들은 K9 등의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육중한 장비인 만큼 조금만 잘못 실려도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의 무게 균형이 맞도록 아주 정교한 작업을 거쳐 상차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양쪽의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걸 맞추면은 저쪽이 하고 거의 오차 안에 들어온다고 해요. 서로의 수신호에 맞춰 하나씩 장비가 상차되고. 네, K9을 떠나보내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뭐 꼭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꼭 뭐 시집 보낸 마음이랄까? 사실상 뭐 우리 현장에서 다 힘들게 만들고 마지막 최종 검사까지
하여튼 다들 고생 많으신데 애정이 많이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을 갑자기 그래 많이 합니까? 아, 원래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꼭 이러신다니까요. 자정이 지난 시각, 드디어 K9이 사업장을 떠날 채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K9을 실은 트레일러가 15분 거리에 위치한 신창원역으로 향합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막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거리를 가로지르는 K9과 출합한 식구들. 통행량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이동하는데요. 허가를 낼 때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어느 구간, 어느 구간 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로 이탈은 가능한 좀 불허합니다. 밤에 일하시면 힘드시고? 많이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한 3시 해가 넘으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또 더욱더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에 도착한 장비들은 차례로 트레일러에서 하차되는데요. 상차 때만큼 신경 써야 하는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두운 밤에는 말이죠. 어느덧 작업이 끝나고 새벽에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작업 다 마무리된 건가요, 이제? 네, 이제 다 입문 다 완료됐고 이제 마무리하고 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아침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침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출합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러 간 사이 일렬로 도열한 장비들은 기차로 옮겨질 아침을 기다리며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아, 모자 쓰고 오셨네요. 아, 또 예리십니까, 또? 전용 모자. 아. 또 오늘은 또. 멋있네요. 좋은 날이니까 또. 되게 뭘 많이 챙겨 오셨네요. 예. 저거 뭐예요? 치구들도 있고. 실을 때 그냥 막 실는 게 아니고 좌우로 펜차가 어깨 실어야 됩니다. 그 측정 데이터를 이렇게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또 코레일에. 트레일러도 그랬지만 기차에 K9을 실을 땐 더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10시간 이상 기차를 따라달릴 장비는 물론 화차와 선로까지 수송 과정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수차례 확인의 확인을 거듭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차 화차에는 한중에 마련된 상차대를 통해 직접 올라갑니다. 준비를 마친 장비가 하나 둘 실리고 제대로 적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이제 커가지고 화차 밖으로 조금 튀어나오네요. 네, 여기 전체 네. 한쪽에 5mm 더 이상 벗어나면은 5mm 안 됩니다. 전체로 1cm 벗어나면 안 됩니다. 1cm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터널 지나갈 때 옆에 전기 박스 이런 데 이제 간섭으로 인해서 사고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 출고시킨 자주포만 수백여 문. 부송원 장비. 아, 이날은 날씨가 되게 좋았네요. 네, 이렇게. 새벽녘의 어스름과 함께 하나하나 잊지 않고 추억으로 담아두었습니다. 결박까지 완료하니 어느덧 점심. 이제 기관차가 와서 K9이 실린 화차들을 선로로 올리면 출발 준비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대강 한 얼마나 걸리나요? 기차 이동이 지금. 기차 시간은 좀 열차 철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저녁에 아니면 이 길 한 새벽쯤에 아마 그쪽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또 평상시의 감정보다는 좀 그 애틋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생각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부대에서 납품돼서 우리 국방력을 키우는데 좀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꼬박 하룻밤이 걸린 출고 과정. 그 무수한 노력들 덕분에 오늘도 기차는 무사히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23시간이 지나면 납품받을 부대 근처 수입소에 기차가 도착할 텐데요. 내일은 72km 자주기동이라는 가장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